Good evening. 드림 오피스텔 잔금 완료했어요. 컨디션 끈적한 마무리. 등기부분 전달까지 이제 진짜 끝! 그 노인네 있잖아요. 막판에 중개수수료 빼달라고 막 진상을 부리는데 참내 기가 막혀가지고. 사장님, 뭔 일 있습니까? 그 사기꾼 영매가 계속 생각나서요. 엄마야, 반했어요. 네? 아니요. 잘생겼길래. 반한가에 뭐 생각나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그날 나 코트도 벗었더라고요. 나 퇴마할 때 저체온증 때문에 코트 안 벗잖아요.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코트 안 입었어요. 안 추워서. 그러면은 그 사기꾼이 모험기 기억도 가져가고 사장님 체온도 올려줬다고요? 뭐 확실하진 않지만.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영매가 있나? 그 정도 능력이면 엄마를 보낼 수 있는 영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아, 강제로라도 끌고 왔어야 되는 건데. 내가 아는 경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사기꾼이니까 전과 하나는 있을 거예요. 이름이 오인범이라고 했죠? 아, 아니야. 그냥 좀 해서라도 끌고 왔었어요.